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 바이 줄이 오늘은 하동에 내려왔어요. 제가 저번에 하동에 내려왔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단풍들 지금에 다시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하동의 치창반댁 사랑채예요. 오늘은 제가 별당 아씨와 채칠수 사이에 태어난 최서희 되어서 우리 명예 차파님이신 덕헌 정춘하 선생님과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장파님. 네, 네. 우리 장파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박갱리 선생의 그 작품 토지 속에 나오는 채창반댁을 네. 재현해 놓은 공간이다. 이 한옥 구조는 14동 99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99칸. 네.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한옥으로서 명당으로 꼽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 정말 양반집의 그 으리으리한 그런 한옥이네요. 네. 우리 한옥 하면은 이렇게 규모 있는 데는 궁궐, 경복궁이나 네. 그런 곳이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규모 있는 이런 한옥 구조는 사실 여기만큼 있는데 없거든. 네네. 네. 들어오는 입구에 그 드라마나 영화 촬영한 포스터를 쭉 진열을 해놨는데 네. 무수하게 여기서 많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네네. 그 연출가나 감독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전국으로 이렇게 촬영을 다니도 이곳만큼 이렇게 다시 오고 싶다고 하는 이런 자리가 없다 네, 할 정도로 네. 여기 오면은 푸근해지고 네, 맞아요. 그렇대. 이 지명이 악양인데 이 악양이 중국 호남성에도 가면 악양이라는 지명 같이 써요. 거기에 하는 지형이 거의 닮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닮아서 이제 악양이라 지어졌다 지명이 그 당시에. 네. 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동정화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호수가 중국 그 악양에 있는 호수 이름하고 닮았다 해갖고 그때 이제 소정방이가 동정호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 네. 이렇게 여기에 여덟 가지 경치가 자연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네.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마루에 앉아서 이 아픈가를 잠시 한 1분 이상만 바라다 봐도 하루 심선이 될 만한 곳이다. 네. 그런 데가 여기다. 이해가요. 네. 네. 우리 한의사 중에 독립운동가가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그 토지 2부에 등장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고쳐주셔가지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강의원이 강우규 우리 독립운동가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의사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온다고 해서 하동과 또 한약재와 한의학은 뭔가 이렇게 얘기거리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뭐 한의학이나 한약재나 옛날에 그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우리 옆방에 그 한약방 네. 한약사가 한약방을 했어.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약재를 그 이게 썰이는 이거 작두처럼 되어있죠. 네, 작두. 네. 한약 작두. 네. 그 제가 썰이도 보고 아. 약첩도 제가 싸보고. 싸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귤 껍질이 네. 진피라 해가지고 맞아요. 소화제로 쓰인다는 걸 그렇죠. 그때 내가 알았지. 아, 기를 돌려주거든요. 네. 진피가. 네. 네. 진피. 진피. 네. 우리 선생님한테도 맞으세요. 제가 그 혀를 봤잖아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맥을 봤잖아요. 허와 실, 음과 양 이렇게 몸을 나눠보자면 음인이세요. 걔 태음인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태음인이신데 그 태음인도 열과 한을 나누거든요. 한태음인, 열태음인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선생님은 열태음인에 계셔서 지금 열과 화가 위로 오르기 직전 간 화가 오르고 간 열이 오르고 위 열이 오르는 그 경계선에 계세요. 그래서 약간 혈당도 완전히 당뇨병으로 가진 않으셨지만 약간 경계선. 네. 혈압도 약간 경계선. 네. 그럼 정말 지금 딱 경계선에 계실 때 신호등이 노란불 딱 켜졌잖아요. 브레이크 밟고 파란불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때 좋은 그 매일매일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권해드리자면 저는 우리 하동 녹차 너무 좋으세요. 왜냐하면 하동 녹차가
약간 심려를 내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녹차를 드시고 거기다 플러스 칡, 갈근. 지금 왜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고 먹는 뿌리들 중에 인삼 뿌리도 있고 지향 뿌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칡 뿌리, 갈근이라는 한약재를 저는 갈근과 지금 우리 녹차와 블렌딩해서 매일매일 드시면 이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된다면 저는 이 경계선에서 건강군으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녹차하고 칡차하고 쇠가스 맛이 들리네. 네네네네. 진짜 한번 해보셔요. 네. 99일 정도 하신 다음에 100일째 제가 다시 내려올게요. 그래서 혀도 다시 보고 맥도 다시 보고. 네네. 후회를 본 상태로는 어떻던가요? 혀 상태에서 지금 보면 혀 뿌리 쪽에 태가 좀 심하세요. 혀 뿌리 쪽. 뿌리라면 이제 안쪽에? 안쪽, 네. 설근 쪽. 이게 태가 심하다는 건 혹시 자다가 소변 안 보세요? 일어나서. 그전에는 안 봤는데. 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라. 아, 네네. 새벽에 한번 일어나고. 네.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해서 그전보다 많이 마시기 시작했거든. 네네네. 물병을 가져다니면서. 네. 그런데 전립선 기능이 약간 약해지시는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경계선에 계세요. 아직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닌데 그런 징조들이 저희들이 한의사가 진단하는 설진이나 맥진에 보이시거든요.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데 잠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물 그리고 주무시기 3시간 전까지 전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푹 주무셔서 뭔가 이 우리 몸에 생긴 열과 화의 처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숙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자기 3시간 전에는 네, 안 드시는 걸로. 네, 엄청나게 많은 건강 상식들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듣고 교육받는데 거기서 정말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나한테 무조건 좋다는 부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우리 여자들도 50이 넘어가고 폐경이 되면 약간 갱년기나 우울증이나 이런 느낌들이 살짝 오거든요. 참파님의 혀에서도 약간 그게 보여서 요즘 뭐 좀 걱정거리가 있으신가 이런. 있었어요. 네, 네. 집에 하여튼 우한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 긴장성 스트레스.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네네네. 체한 기분이 막 막힌 들고. 듯한 느낌. 네. 이럴 때 약간 몸에 산불이 난 다음에는요. 잔여불이 남아있거든요. 그거 끄고 가셔야 돼요. 제가 서울 가서 접수해가지고 요거 끌 수 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일단 제 진단은 다 됐거든요. 맥도 받고 혀도 받고. 네네네. 제가 오늘 한의사 선배이시자 독립운동가이신 강유규 한의사 분의 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채참판 때까지 와서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듣고 오늘 좋은 풍경도 구경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 만나보고 좋으셨나요? 아니, 우리 그 한의사 선생님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이곳을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고 우리 이제 하동군으로 봐서도 그런지 홍보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다시 접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네네. 많이 봐질 수 있도록 제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오시면은 이거에 오시는데 그래도 이걸 하나 드릴까 하는 제 생각에 네. 원원유장이라 네. 근원이 깊으면은 그 흐름이 길다. 원천이 깊고 확실하면은 중간에 힘 없이 오래도록 네. 흘러가지 않나 해서 원원유장이 낙관은 여기 토지 낙관을 해서 토지 재참판 때 명예 참판. 네. 감사합니다. 네.